안녕하세요, 효빈입니다. 이지가 싸준 고추전 먹고 있어요. 이제 일해야지. 상큼해. 여러분, 저 지금 댓글 쓰는데 이모티콘 쓰는 법 아셨나요? 색깔별로 하트, 뭐 이모티콘 이런 거 쓰기 위해서 항상 카톡 나에게 쓰기에서 여기 이모티콘 카톡 보내가지고 그거 복사해서 썼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윈도우 누르고 점을 누르세요. 그럼 이모지가 나와요. 저 이거 나도 채널에서 보고 알게 되었어요. 항상 막 미음 한자 이거 쓰거나 색깔 있는 거 쓰고 싶을 때는 이거 카톡으로 쓰고 그랬었는데 이런 방법이 이제 저는 손쉽게 아무 하트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랑 이재현이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 일산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요, 괜찮아요. 혜빈씨 식사하셨어요? 아, 네, 아니요. 다 안 하셨어요? 하게 왔죠. 아, 저는 네. 해가지고 이제 다음 장소로 갈까요? 저는 했거든요. 네. 터치인가요? 아, 선물이세요? 풀어봐주세요. 예, 예. 세상에, 뭐 뿌렸네. 짠다. 이거 원초가 사냥한 거야? 어? 원초가 잡아온 거야? 취업 선물. 진짜 이렇게 야생적인 사람일 줄 몰랐어. 이거 호랑이 잡아와서 바로 합격. 그녀. 어, 안녕하세요. 첫 만남. 네, 이쪽이요. 아,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난 아직 아까 찍었어. 어? 왜 내 엉덩이 만져? 좋아하니까. 생각보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 그러게. 아이고, 이걸 우리 원주가 다. 언니, 나도 살아남기 바빠서. 어? 사귈래요? 기대는. 아, 아, 언니,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와, 너무 좋다. 효빈, 네 것도 있어. 헐! 손인데. 아니, 괜찮네. 저를 가져가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언니, 고마워요. 언니, 진짜. 어제 봤다. 본인도 본인, 알죠? 본인 피셜. 우와, 이쪽에서 보내셨습니다.
아. 조금만 먹어. 술 맛. 귀여워. 우리 오늘 마라탕 먹어요? 와, 나 엄청 많이 먹었구나. 진짜 엿처럼. 나 맛있다. 과하게 먹는 거야.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약간 찌질 특징 아니야? 친구 있으면. 혼자 야, 있으면 나 오죽이를 무슨 일 있어 온 줄 아냐? 혼자 있을 때 아무 말도 못 하고. 까놀레 바닐라 까놀레 쬐꺼는데 진짜 맛있다. 조금이 더 좋아. 조금은 약간 올리거든? 맛도 음식에 잘 질리잖아? 너무 맛있다. 언니 입 짧은 편이구나. 그러니까 한 음식 많이 못 먹는 스타일. 저도 그래요. 저기 카메라 욕심 너무 많아서 가슴 아파. 왜? 가슴 아파도 이게 타는 느낌이야. 아, 그거. 아, 그거 때문에? 응. 가슴이 아파. 뭔가 위가 아파 이런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파. 병원 간 거야? 근데 이거는 식습관 고쳐야지 나는 거야. 병원 가도 별 소용이 없대요. 먹고 바로 넣었구만. 응. 바로 잤지. 그러면 안 되지. 밥 먹고 커피 먹고 바로 잤지. 그러면 안 되지. 살살 녹아. 식도 살살 녹아. 인생 살살 녹죠. 원추가 만든 스콘이에요. 스콘이다. 됐다. 됐다. 얼굴에 욕조에 온 느낌이야. 안 먹었지? 마라탕 먹어야 되잖아. 괜찮아요. 어쨌든 먹었다면서요. 얘는 매일 가능이야, 우리는. 거의 급식. 아, 가는 길에 위보호제 하나 마사지. 마라탕 먹으려면 그거 먹어. 아, 너 꼬바로 먹어, 그러면. 마라탕은 뭐 드셔야 되냐? 개비스콘 같은 거 먹어야 되나? 연하게 먹으면 되나? 연하게 먹으면 안 드실 거잖아요. 너 원망하겠다. 왜 그래? 맞아, 너 왜 그래? 뽀디님한테 뭐 그러지? 언니 표정 봤어? 재밌잖아. 언니 이런 말 싫어하시나? 당연하지, 그런 걸 누가 좋아해? 너 좋아하잖아. 제일 좋아하잖아. 너 좋아? 야, 여빈아, 네가 제일 쓰레기고 사람들 다 알아. 효빈이가 진짜 카메라 꺼지면 진짜 제일 재밌어요, 사람이. 맞아요. 비방용이잖아. 비방용 인간이기 때문에 저 계란이랑 치킨이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있는 덮밥이죠. 너무해. 오야가 부모님이 부모란 윗사람이나 부모란 뜻이고 꼬가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네. 세로로 갈라버리네, 병아리를. 진짜 아니잖아. 이 안에 또 계란 들어가 있잖아. 아, 뭔 상관이야. 어쨌든 너를 굉장히 쓰레기로 만들고 싶은데. 그니까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몰고 가는겨. 하지만 난 그걸 즐기지. 편집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그 얘랑 찍은 영상을 편집할 때 진짜 현타 와요. 감사합니다. 레몬 한 개가 다 들어갔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제가 안 만들어 보려고. 말 잠깐. 이거 완전 치즈. 고생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 그런 거 한번 찍어도 돼요? 제 유튜브 출연 가능하세요? 금중 1년이시네요. 뭐야? 너 되게 프로덕트 못하다.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바로바로 찾아내는 게 아이돌의 첫 번째 자질이야. 에이, 올려도 돼? 꿀 희낭시인가요? 포장 꿀 희낭시. 얘는 바삭하다. 꾸밀라고. 오늘 멋부릴라고. 왜 멋부렸어? 많은 수비. 진짜 개. 나 사회인에게 지고 싶지 않았어. 수비 맨날 멋부려. 지지 않아요. 요즘 계속 멋부리더라 너. 치즈네. 여우 같은 치즈. 부정할 수가 없어. 왜요? 멋부린다고 진짜. 멋부린다고 난리야 진짜 짜증나네. 효빈이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쵸. 조각조각 먹는 거예요? 맞아요. 조각. 뭐야? 마라탕 먹으러 왔어요. 망해장. 뭐 하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인기에 업어가네? 너무 싫어, 탑스타병. 너 잘 나간 파야? 맛있다. 향도 맛있다. 맛있다. 도시 너무 재밌는 분이다. 이 사람들 마라탕과 처음 먹어봐서 1단계로. 네. 거리두기. 왜 두 수 안 바꿔줄래요? 응. 와, 대박 커. 와, 나 마라탕 이런 접시에 나온 거 처음 봐. 약간 그 먹방 챌린지 그랬거든요. 와, 진짜. 와, 대박이다. 근데 나 콜라 별로. 약간 고정 그냥 먹는 거. 어머, 어머, 먹어? 너무 순한데? 성인이라고, 뭐 이제 성인이라고 너도. 너무 순한데? 이런 옷도 있고 말이요. 아주. 과감하다? 어, 아랫도리가 아주 그냥. 아, 고양이 키우고 싶어. 귀여워. 하지만 난 아직 고양이 키우지 않았어. 왜요? 나도 표정이 보여. 냄새부터 아주 상큼하니 맛있겠어. 진짜 맛있다. 디저트 샵 차리면 까눌레 해줘야 돼요, 꼭. 이분이랑 나랑 원칙 샵 차리면 리부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주식권으로 바꿔서 안 되는걸요? 많이 올랐어? 지난주부터 지금 하락장이야. 그래서 다들 아주 죽는 소리네. 아. 내놔. 받아주라. 여우짓, 여우짓. 원치야, 받아주라. 매너 좋다. 계속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 항상 아메리카노 먹죠, 은지 씨는. 예. 언니 받아주라. 아니야, 받아주라. 받아주라. 이렇게 잘해주는데. 언니 조심해요. 언니 아니야, 될 거야. 공기업 없는. 난 원래 잘 안 가. 사람들이 저 봤어? 아, 까. 아, 왜 울려? 그만해! 피부야? 아, 피부야? 아, 엄마, 몰래, 피부야? 언니, 이걸로 오프닝 쓴 거. 이렇게 저녁까지 먹게 될 줄이야. 진짜 저녁까지 먹고 갈 줄 몰라. 어? 배불러서 저녁은 안 먹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안 고파질 리가 없어. 저리 추워. 아니 애는 이렇게 핑크핑크 예쁜데 거무죽죽한 어디서 거무죽죽한 이모 두 명이 오 갈아입었다. 오, 오.
말했어. 갈아입었다 말했어. 고장 나. 고장 말했어. 화난 거 아니지. 이모 악수 손. 손. 싫어. 손. 간질 간질 간질할 거야. 간질 간질 간질. 하인 어때? 좋아하고 있어? 싫어하고 있어? 아니 어리둥절하고 있어. 이모들이 너무 이모들이 너무 재롱 부려. 또 검은 무리들이. 나인 걸 누구도 대신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 You're such a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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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나 갖고 너란 내 거 확실히 지불해야 될 걸. 기분 더럽게 반말하고. 딩딩동 딩딩동 띠리기 딩딩동.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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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아 미안해. 이거 너무 놀랬지?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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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하지만 이모도 싫어. 자 앉아. 이모 힘들었을래. 아니 나 빵을 때리는 거 아니야? 너희 엄마 뺨 때려. 아유 가자. 이제 집에 갑니다. 야, 우리 우리끼리 좀 찍자. 조용히 봐. 아 그러네. 이제 일어나서 카톡 하나라도 보낼 줄 알았다고. 제가 10시부터 손이 떨려서 잠을 못 잤어요. 12시에 얼마나 많은 카톡이 올까 두근두근 하면서 말이야. 매년 왜 그러는 거야. 맥주. 이제 일이 좀 익숙해져서 한 번에 두 개씩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실수 없이 들어가자마자 배민 3만 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파이팅! 이거 3만 원짜리 가져갈게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떨렸어. 이번 주문은 비대면 아니고 직접 전달해드려야 돼요. 해맑게 맛있게 드세요도 했어요. 오늘의 실수. 조리 시간을 안 보고 그냥 대차 요청을 했더니 밖에서 한 19분 기다렸어요. 19분 시간을 버려버렸어. 아깝다는. 그리고 아직 조리가 되지 않았는데 가게에 도착해버리면 사장님과 저와 투어버스 아주 민망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번 경사다. 소소한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 시간 남았습니다. 주식 성공하기를. 로또 내기를. 우와! 야! 아니 근데 형 너무 좋다. 맛있다. 와. It's my birthday. 아르나갈. 아 배고파. 년. 통학동 이모님이 돼버렸어. 오랜 시간의 노동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언니. 이 베리베리 딸기를 드셔보세요. 어 여기 이탈이 있어. 진짜 맛있다? 먹어봐. 나 이렇게 단 딸기 처음 먹어봤어. 딸기 하나 더 줘. 아니 이렇게 빨간 게 딸기는 한국 딸기가 맛있지. 근데 내일 도시락 싸라? 내 생각엔 이거 설향. 그냥 없잖아. 아니?